친구들 안녕! 오늘은 바나나 우유 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해 줄게요. 찹쌀가루, 바나나 우유나 다른 우유가 있으면 돼요. 찹쌀가루 150mg에 우유를 240ml 넣어주면 된답니다. 먼저 찹쌀가루를 계량에 맞출게요. 되면 말해줘요. 네. 49인 것 같아요. 됐어요? 네. 150 딱 됐어요? 오. 오! 저도 봤어요? 엄청 소복히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여기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 반죽한 반죽이 완성돼요. 이제는 얘를 섞어줄게요. 언제까지 섞어야 돼요? 아, 이거는 덩어리가 충분히 없어질 때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랩을 씌워서 한번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릴게요. 아, 맞다! 이거를 돌림, 이 상태에서 돌리면 전자레인지가 뻥! 하고 터지니까 뿅! 친구들, 다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랩을 유리 그릇에다가 이렇게 꼼꼼히 씌워준 다음에 이 포크로 뚜껑을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얘를 전자레인지가 돌려줄 건데요. 몇 분 돌리냐면 2분, 처음엔 2분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딸기 우유로 한 친구들은 딸기로 해도 되지만 아무 과일이나 해도 되는데 우유에 맞춰서 더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나나를 넣어줄 겁니다. 바나나를 쇽쇽쇽쇽 작게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얘를 한번 더 이렇게 저어줘야 되는데요. 우와, 벌써 떡 된 것 같은 느낌. 반은 떡이 된 것 같은데. 뜨거워서 뭘 잡고 해야겠어요. 그림이 공개했는데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주 뜨거운 건 아닌데 반죽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요거 귀엽죠? 스무피예요. 오늘 랩을 또 한번 씌울게요. 랩을 씌우는 모습을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찍는데 어린이 여러분은 꼭 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이제 판코를 뽕뽕 끌어주세요. ASMR 합니다. 몇 분 돌려요? 이제 얘를 3분 돌려줍니다. 자르고 있으도록 할게요. 오, 얘를 해야겠다. 이미 뜯어졌어요. 얘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약간 까만색 부분이 있는데 얘가 더 맛있대요. 친구들,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자르고 있습니다. 많이 뜨거우니까 어른들께 부탁하세요. 거의 떡처럼 느낌이 나고 있어요. 뿅! 친구들, 다 식혔는데 아직 좀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떼찌떼찌 해줄 건데 왜 떼찌라는 거예요? 맴매해야 돼요. 맴매해야 돼요? 이거 친구들 이거 다 달라붙거든요? 그다음에 바나나를 감싸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는 뉴텔라도 넣기로 했어요. 초코와 바나나의 환상 궁합. 초코랑 바나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감싸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위생장갑 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너무 예쁘다. 하나를 있는 걸 하나 먹어볼게요. 완성. 완성. 오, 이거 지.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친구들, 떡이 맛있는지 우유가 맛있는지 맛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어요? 우유. 뉴텔라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없으면 맛 없었을 것. 하나야, 우유 시원하게 드세요.